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시큐 다음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좀 반가운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해요. 요즘은 좀 오랜만에 언급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봄이 오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겠죠. 타인타이, 태국의 R&B 아티스트 타인타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키키의 빵? 예, 영어로 얘기하면 Say No More, Say No More 이라는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피처링에 F히어로 형님이 참여를 했고, 여기 또 편곡자에 보면 스패치즈가 있어요. 요즘 스패치즈가 어디든지 작업을 진짜 많이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허슬이에요. 저는 이 Say No More 이라는 곡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타임타이의 어떤 뮤직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요. 노원이라는 뮤직비디오인데, 저는 그때 타임타이의 그 달라진 음악적인 변신과 패션을 보고 좀 놀랐어요. 놀란 이유는 그때부터 타임타이는 2000년대 R&B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올드스쿨 R&B들을 갖고 왔어요. 심지어 아웃핏도 그때 입었던 뭐 R&B나 힙합 래퍼들의 어떤 아웃핏처럼 입고 나와서, 그때는 다 사이즈들이 큰 옷들이죠. 그런 것도 입고 나와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역시 사람은 이게 결국은 유행이라는 것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올드스쿨이 다시 핫해지는 때가 있고, 타임타임은 아마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음악적인 유행을 200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번에 Say No More이라는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0년대 R&B를 얘기했을 때 막 언급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죠. 제가 즐겨 들었던 아티스트들은 뭐 레이제이도 있고, 도넬 존스도 있고, 조도 있고, 그때였나? 어셔의 음악적 초창기도 막 생각이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R&B는 이제 힙합이나 R&B를 이제 최근에 접하신 분들은 좀 모르겠지만, 지금 타임타이가 표현하는 음악들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서정적인 느낌도 나면서 적당한 힙합의 어떤 비트에다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 약간 좀 템포는 약간 미디엄 템포 같은 그런 곡들이 또 많았던 것 같고, 이렇게 요즘에는 올드스쿨 바이브를 표현하는 아티스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레트로 바이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트렌디한 바이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타임타이의 Say No More, 타임타이의 Say No More featuring F히어로 형님이 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그 당시다. 그냥 뭐 이런 비트나 바이브 느낌은 이때 알켈리도 생각이 나요. 아니 저 목걸이 보세요. 시계랑 목걸이 봐. 야, 타임타이랑 나랑 아마 연배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당시에 저렇게 긴 실버 체인들이 되게 인기였죠? 게다가 뭐 G샥 같은 것도 막 커스텀한 G샥 같은 거 차고 다니고, 저도 옛날에 저렇게 입고 다녔어요. 굉장히 큰 옷에다가 저런 긴 체인에다가 G샥 시계를 차고 막 길거리를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그때 느낌이 나게 패션을 입었어. 야, 그때 그 시절이야. NBA 뉴에라 쓴 거 보세요. 요즘에는 이제 뭐 MLB 베이스볼 피리캡이 유행이 온 지는 좀 이제 몇 년 되긴 했는데, NBA 뉴에라 썼던 때는 아마 2000년대였거든. 야, 확실히 F히어로 형님도 어쨌든 세대가 이제 올드스쿨 힙합을 보고 자란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런 트랙에 이 형님의 피처링이 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야.
아, 여기 곡에 사용된 악기 소스도 그때 R&B야. 그때 R&B. 고증을 진짜 잘했다. 어, 아니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그때 일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그때 막 대학교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힙합클럽도 처음 다니고 막 가서 힙합클럽에서 R&B 음악을 막 들으면서 막 즐거워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어, 이때 2000년대 때 유행했던 R&B가 지금 생각해보면 알켈리의 이그니션 리믹스가 엄청 유행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와, 그때 막 기억들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 타임타이 목소리 자체도 그때 R&B 가수들의 약간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이제 유행하는 R&B 가수 뭐 로 웨이브라든가 뭐 토리 랜즈처럼 막 싱잉 랩을 하듯이 막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냥 R&B 그 자체였거든. 또 그때의 느낌이 저는 또 싫지가 않아요. 아웃핏도 심지어 그때 느낌이야. 그 제가 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 춤을 췄던 R&B 가수들의 안무들은 막 우리가 힙합에서 보던 안무라기보다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재즈 댄스? 약간 재즈 댄스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았죠. 그리고 배경 자체가 이런 바버샵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냥 패션도 저게 별게 아니지만 F 히어로 형님이나 타임타이가 그냥 검은색 무지티에다가 목걸이 차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저때 느낌이야. 저때는 흰색 무지티나 검은색 무지티를 입고 목걸이를 차고 되게 큰 힙합 바지에다가 막 팀벌랜드 부츠 신고 막 서울거리를 돌아다니던 때가 내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하던 때였거든. 되게 소울풀하게 잘 만들었다. 소울풀해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트렌디함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더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더 신선해요. 딱 그 있잖아, R&B 가수와 래퍼의 어떤 포지셔닝을 딱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벌스들이 나오잖아요. 딱 그때 방식인 거지. 야, 너무 옛날 생각이 많이 나니까 이거 보면서도 반갑다. 너무 그냥 제가 잊고 있었던 기억이 이런 뮤직비디오 보면 다 되살아나는 것 같아. 뭔가를 안 해. 레트로 바이브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고 올드스쿨 R&B가 어떤 건지를 잘 아는 가수예요. 참 반갑네요. 한국에서도 이런 레트로한 느낌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의 기린이라는 아티스트는 뉴잭스윙을 표방해서 뉴잭스윙 음악만을 이렇게 고집해서 만드는 아티스트들도 있고 저는 좀 그런 아티스트들을 존경하는 게 요즘에 누구나 다 싱잉 랩을 하고 오토튠이 있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아예 역행을 해버려서 자기만 혼자 올드스쿨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다 멋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R&B 음악에 쓰였던 악기 소스들이 이 곡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타임타이나 스패치즈나 굉장히 감각이 뭔지를 잘 아는 거지. 옛날 어셔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옛날의 어셔. 요즘에 아는 어셔가 아니고 진짜 완전 초창기 어셔 느낌도 나는 것 같아. 좋습니다. 순간 그 2000년대의 기억들이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주마등처럼 싹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향수에 젖는 느낌으로 이 뮤직비디오를 시청한 것 같아서 좋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